기본 모의고사 2의 분석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 두 번째는 매크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첫 번째 위치를 확인하셔서 A2셀입니다. A2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기 위해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폴더에 가셔서 모의고사 폴더 안에 인사 현황이라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사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 직위, 가져올 필드 직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입사일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점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세 개의 필드가 오른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은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가져왔고요. 분석 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참조하셔서 왼쪽에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 필드를 왼쪽이면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도 마찬가지로 직위 옆에다가 그럼 직위 아래다가 입사일자를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점수를 선택하셔서 값에 갖다 놓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점수 옆에 전체 비율이 있는데, 전체 비율은 점수를 가지고 전체 비율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더 드래그 하시면 점수 2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을 보셨을 때, 현재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직위 입사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직위 입사일자 표시가 될 겁니다. 또는 개요 형식, 테이블 형식 보셔서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차이를 봤을 때 개요 형식은 위쪽에 값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와 사원에 대한 합의, 물론 테두리 그 표시가 안, 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대리 요약이 아래쪽에, 사원의 요약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데이터와 현재 화면과 좀 비교해 보시고요. 요약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두리 선은 나중에 자동 서식에 따라서 서식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요약의 결과 위치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사일자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요. 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월을 선택하셔서 해제하시고요. 연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수의 전체에 대한 비율을 전체 비율이라는 필드로 추가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저희가 점수를 한번더 넣습니다. 이 점수를 전체의 비율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값에 가시면 점수와 점수 2가 있습니다. 점수 2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제 화면에선 조금 잘리는데요. 가장 밑으로 가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이름에 가셔서요. 전체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현재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전체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점수 2 대신에 전체 비율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업까지 하셨고요. 현재 작성해 놓으셨던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자동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없으시다면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기타 명령에 가셔서 모든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가나다라 순서로가 되어 있고요. 지읒 정도에 가시면 자동 서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자동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보고서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부터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실제 매크로를 기록하실 데이터 첫 번째를 클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H4셀을 클릭하시고요.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등호 넣으시고요. 가로 입력하시고요. 보유량이 입력된 E4 더하기 그 다음 요청량이 있는 F4 가로 닫고요. 곱하기 3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쪽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액을 계산 다 하셨다면 현재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를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기록 중지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작업을 종료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생성하는 작업 5점짜리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금액 계산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첫 번째에 가시면요. 단추라고 보이실 거고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위치가 J3부터 J4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J3 위치에다가 마우스 드래그 하셔서요. J4까지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 마우스 손을 떼시면 금액 계산이라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추 1 대신에 텍스트를 계산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맞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H4부터 H10의 데이터를 지우신 다음 계산을 클릭하시면 맞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는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데이터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판매량의 계열은 연두빛 계열입니다. 초록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이 차트만 데이터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갑니다. 꺾은 선형에서요. 네 번째 있는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판매량 계열에 데이터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꾸셨던 판매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그 다음 목표량 계열의 겹치기를 50으로 지정하시오.
목표량 계열,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현재 계열 겹치기가 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50으로 수정하시고요. 네, 그 다음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로 갑축 서식에서요. 세로의 왼쪽에 있는 눈금을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데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갑니다. 눈금값의 최소값을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클릭하시고 20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주 단위는 현재 자동인데요. 고정을 선택하시고 20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요. 다섯 번째, 차트의 영역의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신 다음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가신 다음 바깥쪽에 갔을 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선택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예, 모서리는 둥글게 그 다음 그림자 효과를 지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요. 결과와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시트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항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5점입니다. 첫 번째, 인사고가 입력 현황이란 버튼을 클릭하면요.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라는 버튼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인사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인사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폼을 보여줄 겁니다. 어떤 폼을 보여줄 거냐면 인사고가 입력이라는 폼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요. 인사고가 입력.show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차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를 끝낸 다음에 인사고가 입력 현황을 클릭하면 화면에 인사고가 입력 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됐을 때, 폼을 띄웠을 때요. 현재 부서에다가, G5부터 G9에 있는 관리부부터 총무부가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도죠. 날짜는.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요. 프로젝트 왼쪽에 인사고가 입력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을 닫겠다라고 언로드 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폼을 초기화했을 때 작업할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클릭하셔서요. 유저 폼, 사용자 정의 폼에 그 다음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콤보 상자 CMB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G5부터 G9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날짜를 표시할 영역 TXT 날짜에다가는 연도를 표시한 함수, 이열 함수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데이트,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연, 여기까지 보시면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 그 다음 한글로 연이라고 붙일 겁니다. 네, 문제에서는 연 다음에 월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연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연 안에서 한 칸 정도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M% 기호 넣으시고요. 월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스 함수 넣으시고요. 그 다음 오늘 날짜에서 데이트, 그 다음 월을 붙이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 잠깐 확인하시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인사국가 입력 현황을 클릭했더니 연도가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 부서에 데이터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인사국가 입력 현황 폼에다가 부서도 선택하시고요. 성명, 점수를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인사국가 입력 폼에서 우리는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CMD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에서요. CMD 등록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CMD 등록을 클릭했을 때라고 프로시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칸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요. 여기에다 데이터를 작성하실 건데요. 첫 번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추가할 행의 위치를 임의로 저는 I라고 쓰겠습니다. 또는 한글로 입력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A가 좋으면 A를 쓰셔도 되고요. 입력행은 현재 작업할 첫 번째 데이터, 레인지, 교재 데이터를 봤을 때 A4셀, 부서명이라고 입력된 게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A4점, 그 다음 A4부터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데이터를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를 하셔야 하는데요. 잠깐 창을 닫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준을 A4셀로 잡고요. A4부터 연결된 데이터 행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작성했는데 여기까지 작업하게 되면 데이터가 2라고 구해질 겁니다. 숫자 A4셀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저희는 현재 작업 창으로 봤을 때는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6이 되려면 더하기 얼마를 하면 될까요?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하나, 둘, 세 개와 3행과 그 다음에 줄바꿈할 새로운 데이터 행을 입력할 1행을 더해서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인데 그 다음부터 입력할 데이터는 6행에 입력해야겠다. 아, 그럼 더하기 4를 하면 되겠구나. 돌아오셔서요. 맨 뒤에다가 더하기 4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데이터를 셀에다가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셀즈 입력할 행을 I라고 썼습니다. I, 첫 번째 A열. 1은 A열이고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부서를 넣을 겁니다. CMB 부서, 셀즈, I,2에다가, B열에다가는 텍스트 성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사했습니다. 삼행에다가는 텍스트 직무 수행에서 직무 점수 그래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나중에 값을 계산에 사용할 거라서 value라고 값을 쓰겠습니다. 라고 txt 직무 점수점 value라고 넣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이해 점수를 입력받아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오셔서요.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건데요. 셀즈 i,5는 평균은
위에서 입력받은 3행 C열과 D열의 값을 나누기 2해서 평균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Sales i, 3에 있는 값 더하기 i, 4에 있는 값을 더해서 먼저 더할 거니까 가로로 묶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값을 나누기 2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작성을 했는데 성명과 TXT 직무 점수와 이런 이름은 어떻게 알까요? 왼쪽에 있는 폼에 가시고 인사국가 입력 폼을 선택하시면요. 오른쪽에 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입력할 텍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기에 가셔서 속성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속성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성명, 입력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이름이 TXT 성명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점수는 선택했더니 TXT 직무 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 프로시저에다가 각각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시험 장소에 이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직접 폼에 가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인사국가 입력 현황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부서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성명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점수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다음 등록 버튼 누르면 평균은 이제 두 개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위한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에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이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